자, 이제 집 내부 아까 네. 기울어진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머, 안에도 또. 우리는 무슨 갤러리 같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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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서 보는 공간하고. 네. 화사하네요, 안에도. 아, 난 그냥 만족이다. 들어가자마자 만족스러운데요? 네. 깔끔하고요. 진짜 층이 나뉘어 있지만 다 한 공간처럼 다 보일 수 있겠네요, 서로. 지금 아버님과 아드님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 아내고 딸입니다. 아, 귀여워. 아, 이런 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머에, 너무 귀엽다. 요즘 아이들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요. 이제 마스크를. 맞아요. 여기가 거실이군요. 아, 선생님, 여기 창문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이쪽이 남쪽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집은 동향을 향하고 있고 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남쪽의 밝은 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여기를 아주 통창을 냈죠. 참. 아. 저는 이 통창도 멋있는데 밖에서 봤던 그 사선이 내부로 그대로 들어온 요 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러게요. 바깥쪽에. 오, 요 사선이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네. 아, 저 산도 아. 같이 보이네요. 네, 이게 이 사선이 네. 저쪽에 있는 그 산의 그 여기도 그 사선하고 거의 같은 각도로 이렇게 평행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자연과 이 집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림 그림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죠. 네, 곳곳에 네. 그림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올 땐 비가 오는 그림, 눈이 올 땐 눈이 오는 그림. 맞아요. 진짜 365일 변하는 아, 그림. 집이 진짜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다 도서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여기가 기울어진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공간을 여기 그 1층의 공간, 여기 서재층의 공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침실 공간이 하나로 이렇게 좀 그 같이 쓰는 공간인 것처럼 그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진짜 통일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연결돼 있는 듯한 느낌. 저는 주방부터 구경할게요. 아, 주방 안쪽부터. 이런 거를 보통 실자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써보면 어때요? 직접 써보니까 편하죠.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고 일단 여기가 아일랜드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그 손님들 오셨을 때 요리할 때도 편하고 또 중간중간 여기다가 음식을 깔아놔서 뭐 와서 이제 약간 드시고 이러시기도 편하고.